안녕하세요. 미소뷰 부동산의 미소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구리갈매 아노시티 지하 2층에 이어서 오늘은 지하 4층으로 가볼게요. 아노시티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 아래가 지하 4층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지하 3층이 된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호실은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이 돼서 제조업과 창고 모두 활용이 가능한 지하 4층의 5개 연결 호실입니다. 지하층의 경우 지상층보다 임대가가 더욱 저렴하기 때문에 물류창고로 사용하시려는 수요가 많고요.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 지상층으로 보통 올라가서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하층의 경우 주차장이 매우 여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실당 주차 3대씩 여유롭게 가능하십니다. 호실 사이즈는 17평부터 20평까지 있고요. 2개 호실은 전매가 가능하시고, 3개 호실은 임대로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호실은 18평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반듯한 호실이어서 렉을 설치하기에도 공간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호실 세로의 길이는 7.4m가 나오고요. 호실 가로의 길이는 7.8m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정고는 4m로 높습니다. 실입주하실 분들은 호실의 정확한 사이즈를 가늠해 보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호실로 가볼게요. 여기는 전용 면적 19평인 호실입니다. 끝에 호실로 가볼게요. 이 호실은 17평대입니다. 호실 뒤쪽의 주차장과 가장 가까운 호실이고요. 여기도 정방형 모양의 호실로 호실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 4층은 호실 뒤쪽에 또 다른 멋진 공간이 있는데요. 넓은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3평에서 5평 정도의 소형 창고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내부는 이 정도 사이즈라서 작지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하 4층의 엘리베이터 홀에는 다른 층에는 없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샤워장입니다. 샤워실은 지하 4층과 지상 2층, 3층, 4층에 있는데요. 지하 4층의 샤워실의 규모가 가장 크게 잘 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너시티 지하 4층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